2, 3등급은 절대 모르는 문장이 길어지는 패턴 15개.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요, 이 삽입 구어와 그 다음에 기타 부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주어, 콤마 주어,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에,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콤마가.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 콤마. 그 다음에 대시, 콜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이런 본격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구와 기타 부호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1-1 문장을 한번 봐봅시다.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이렇게 콤마가 나왔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장의 형태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형태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콤마와 콤마가 들어간 이러한 주어 동사는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깔끔해요. 해석해 볼게요. 산업 건축물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못생겼다. 그리고 부족하다. humanity의 인류애가. 원래 이 문장은 여러분 이거예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온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문장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문장입니다. 자, 그럼 2번 문장도 한번 해볼까요? 문장의 구조가 똑같잖아요. 주어, 그 다음에 콤마, 콤마,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랬을 때 이렇게 콤마 콤마 사이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처럼이 주어가 동사 하는 것처럼.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산업 건축물들은 그가 주장했던 것처럼 both A and B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B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 자, devoid of요. 부족한요. 여러분들이 모를까 싶어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잘생긴 선생님입니까? 부족하다. 인간의 손길이, 터치, 손길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쉽죠? 근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르쳐 주면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안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만 딱 지나서 이거 해석해 보라면, 해석할까요? 못할까요? 해석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뭐요? 이틀만 지나도 아이들 이거 해석 하나면 버벅댑니다. 여러분,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여러분, 이 콤마, 콤마가 이렇게 삽입구로 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콤마, 콤마가 두개 보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가로를 쳐요. 이건 삽입구입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랍니다. 자, 가장 위대한 음악은 take A to A를 B로 데려간다. 데려간다. 우리를 세상으로. 자, 명사 뒤에 형용사 구가 왔죠. 이게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더 높은 우리 것보다. Even if 비록 뭐뭐 일지라도죠. 그것이 비극일지라도 자연에서요. 문장이 약간 좀 어렵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예문입니다. 근데 1번으로 이렇게 나오면 쉽다니까. 근데 문장을 어렵게 이렇게 1-1처럼 꼬아놨어.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걸 우리는 접주동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사절을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콤마콤마로 이렇게 끼워놨다니까. 요걸 요렇게 집어놨어. 왜? 어렵게 만들려고. 근데 어렵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가장 위대한 음악은 그것이 비극일지라도 자연에서 데려간다. 우리를 세상으로 우리 것보다 더 높은. 자, 2번 갑시다. 2번은 문장이 여러분 이 콤마 콤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봐봐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대절 나오고 이렇게 주어 그다음에 동사의 형태를 취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됐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 뭐요? 분사구문 즉 ing 그다음에 pp 그다음에 뭐 투부정사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낀다고 그랬잖아요. 어우 냄새나. 누가 끼었다냐? 끼었잖아요. 투부정사가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투부정사 나오고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해석합니다. 먼마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죠. 이것은 의미한다. 청중이 되기 위하여 네 자신은 창작물의 상호작용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과의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와서로 나왔죠. 와서로 시작을 했는데 퀘스천 마크가 없죠. 그럼 100% 것입니다. 100%.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비동사 뒤에 that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해? 해석은 뭐뭐 한다라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뭐뭐 한다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때 나오는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근데 끼었잖아. 어, 냄새야. 씨. 뭐가 끼었어요? 이번에는 접속사, 주어, 동사, 부사절이 끼었잖아. 이게 이런 문장 이렇게 콤마 콤마로 끼워놨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문장이 낄때 반드시 콤마 콤마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반드시 콤마 콤마는 없어도 됩니다. 콤마는 하나를 찍어줘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하나만 찍어주면 뒤에 걸 많이 찍어주거든요. 이제 앞에 것은 찍어줘도 안 되고 안 찍어줘도 되고, 근데 뒤에 것은 반드시 찍어준다더라. 왜? 냄새가 나라고? 아니, 됐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어 동사, 여기가 주어 동사 알기 쉽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콤마를 찍어준. 1등급만 아는 문장이 길어지는 패턴, 기타 부호와 삽입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 이 대시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시는 이렇게 문장이 좀 길죠? 이렇게 긴걸 대시라고 그러고. 자, 이 대시는 두 개가 나와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나와도 되는데, 이 앞에 나오는 대시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즉 또는 예를 들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는 이렇게 치고 되고요.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대시는요, 즉 예를 들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개가 콜론, 그다음에 이게 세미콜론이에요. 해석은 마찬가지로 즉 예를 들어. 세미콜론도 즉 예를 들어. 그래서 이 대시 콜론 세미콜론 즉 전부 다 뭐예요? 예를 들어. 즉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되고. 참고로 이 세미콜론은 원래는요, 여러분 원래는 and나 but이나 그다음에 for, though 이런 접속사 등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세미콜론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하면 되고요. 콜론과 대시는 여러분 즉 예를 들어라고 해석을 하면 문장이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바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대시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삽입구로 가는 거야. 삽입구. 그리고 뭐요?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이걸 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이게 뭐야? 삽입구니까. 이까지가.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면의 상호작용은, 자, LI는 모르겠으면 매웁니다. 특히 이렇게 형용사 앞에서. 매우 독특한. 그 다음에 어가 있으면 뒤에 명사까지 있을 때, 명사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자,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사 대 투부정사, 뭐뭐 할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지식을. 그러면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봐봐요. 이게 즉 예를 들어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뒤에 여러분 and가 나오면 이거 해석 안 해도 돼. 즉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and만 바로 해석을 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대시 뒤에 and가 나올 때. 그리고 때때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유할. 문장이 약간 어렵죠? 자, 2번도 봐봐요. 이렇게 대시가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럼 가로를 쳐야 된다니까. 그러면, 자, ing로 시작하고 문장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동사야. 이건 삽입구가 되는 거야. 해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sort는 여러분, 분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를까봐 이게 단어 이렇게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얼마나 잘생긴 선생님입니까? 자, 분류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플러스 용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뭐뭐 하는 사람들, 2번, 뭐뭐 하는 것. 이게 95% 해석이 되고요. 이게 5% 정도 해석이 되는데, 해석상 여기는 뒤에 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네요. 자, 분류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 더 플러스 용사죠. 깨끗한 것으로부터 포함합니다. 체계적인
분류를. 자, 오더링은 순서 이런 뜻입니다. 체계적인 순서를, 그리고 classify, 분류하다거든요. 분류를.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대시가 있잖아. 그럼 즉 예를 들어다니까. 자,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부터 분류하는 것, 즉 제거하는 것. 신발을 테이블로부터. 여기 하나 나왔잖아. 나 ing가 나왔으니까, ing가 나왔잖아. 그러면 앞에 나오는 ing랑 똑같이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뭐뭐하는 것, 그리고 놓는 것, 더러운 것, 더러운 옷을 어디에? 워싱머신, 세탁기에. 이게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거, 이 대시를 여러분 해석을 할줄 알려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문장 또는 뒤에 나오는 문장을 깔끔하게 해석이 될 때, 이 문장을 좀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으로. 자, 3번입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시가 있죠. 근데 대시가 하나 있네?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해석합니다. 자, ing로 시작하고 여러분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뭐 해석이야. 뭐뭐 해서, 사용해서, 영리한 기술을. 자, 그것은, 자, 이거 수동입니다. 수동. had been은 뭐랑 똑같아? 비동사 is랑 똑같아. 과거일 때는 was랑 똑같아. 그것은 바뀌어졌습니다. 사진으로. 자, 명사 뒤에 PP가 나왔어. 어떤 사진? 뭐뭐해진 되어짐. 선택되어진, 근데 선택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참여자들에 의해서. 즉, 덜 매력적인 사진으로. 자, 바꿔줬다네요. 뭐요? 더, 덜 매력적인 사진으로. 자, 4번 갑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걸 콜론이라고 해요. 콜론. 콜론에서 어떻게 한다? 즉,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러한 필요성,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를 찾아라. 이거 동사 아니죠? 명사 뒤에 to 나오면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동사잖아, 이렇게. 자, 명사 뒤에 to 명사, 뭐뭐 할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 예측할. 자, 고 뒤에 형사 나왔죠? 그러면 뭐뭐 해지다. 고, 더 깊어집니다. 뭐뭐보다, 이것보다. 즉, 예를 들어, 그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부분은 우리의 삶은 어부는 주로 으라고 해석이 많이 되죠. 우리의 삶은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즉, 자, 세 번째 패턴요. 여러분이 동격입니다. 이 동격은 명사 콤마 명사인데 뒤에 이렇게 구, 즉 단어가 더 길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문 봅니다. 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밀은 김치다고. 문장이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랬을 때 여기 뭐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야. 이거 을을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늙으니까는.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비밀은 김치라고. 그리고 명사, 콤마 명사가 나왔어. 그죠? 자, 김치, 어떤 김치? 전통적인 한국 음식인. 그러고 나서 뭐요? 이때 나오는 이 명사가 여러분 수식을 받아요. 뭘로 수식을 받아? ing나 pp나 to 부정사로, 즉 형용사류로 이렇게 수식을 받아서 문장이 길어집니다. pp 나왔잖아. 그죠? 제공되어지는 with almost every meal, 모든, 거의 모든 식사와 함께 제공 되어지는 PP, 뭐뭐, 해진 되어지. 자, 2번입니다. 자, 문장이 약간 길잖아요, 여러분이. 우선, 이게 명사야. 그리고 콤마 있고, 이게 명사야. 이게 그 다음에 동격이죠. 그 다음에 ing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때 ing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해서잖아. 자, work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다, 어른들은 일하다, 이런 뜻이죠. 공부해서. Not allowed memory. 적어놨죠, 여러분? 기계적 암기요. 이런 기계적 암기로부터, 뭐요? 사전적 접근 방법인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죠? 자, 공부해서 그들은 멈춘다. 보는 것을 좀더큰 그림을. 그 다음에 명사, 콤마, 명사, 이거 동격이잖아요. 모든 다양한 측면인 사회적 인식의. 문장이 약간 좀 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 기출을 뽑아 놓은 겁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요. 문장이 약간 좀 쉽죠. 그 똑똑한 소년은 turn in, 제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출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원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 겉,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겉이야, 겉. 이렇게. 다시요. 그 똑똑한 학생은 제출했다. 그의 보고서를 겉인 명사, 콤마명사, 동격. 겉인 어떤 거야? 쓰여진, 웅장한, 웅장하고 고대 영어로. 웅장한 고대 영어로 쓰여진 것, 즉 보고서. 이 문장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격을 안 쓰고 이 원을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식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명사 콤마 명사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장의 구조에서는 이렇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 넣어놔 봤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1등급만 아는 문장이 길어지는 패턴, 이 삽입구와 기타 보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 3, 4등급, 5, 6등급 애들,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느낌으로 해, 느낌, 감으로. 그리고 대시, 콜론, 세미콜론 해석 안 합니다, 절대. 그 다음에 명사 뒤에 콤마 명사하고 이런 게 나온 거, 대강 이렇게 감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영어 안 늡니다, 여러분이. 기초 완성에 여러분 많은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자기 것이 되도록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좆대구알 감사합니다.